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한 번 더 국내 증시 엇갈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부터 짚어보죠. 코스피 오늘 전일장에서는 2050선 언저리에서 아쉽게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 때보다 상승폭을 많이 확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06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보다 1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2062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꾸준히 국내 시장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장에서도 200억 원이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장 특징적인 것은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해 준 점입니다. 아직 소폭이긴 하지만 25억 원 정도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오늘은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까지 연 저점을 깼던 삼성전자, 오늘장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엄폐 행사가 있었죠. 갤럭시 출시가 기대 이상의 반응을 쏟아내자 오늘 그 출시 기대감이 2%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121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재안착한 모습이고요. 전일장 치워갔던 자동차도 오늘장 강보합권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모비스는 현재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급락했던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2.3%대 상승을 보이면서 4만 2천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까지 3%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3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년 만에 신고가를 오늘장에서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1%대 강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죠. 전일장 연 고점을 경신했던 코스닥 오늘장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전일장보다 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572선까지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과는 다소 엇갈린 분위기입니다. 외국인은 팔아주고 있고요. 기관은 조폭이지만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덩달아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장 반등에 나서면서 2%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선전했던 다음은 오늘장에서 1%대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홈쇼핑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전일장 급등했던 동서도 오늘장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움직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E&M도 오랜만에 1%대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2%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엔 움직임이 좋죠. 오늘장에서도 2%에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메디톡스가 오늘은 4%대 급락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브로드밴드도 1.8%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외환시장 동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도 전약 후 강의 장세 보여줬습니다. 장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1020원대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고 물량 출회와 함께 최근에 원화 환율 동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달러와 강세 여파의 상승 압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전일장보다 이런 90전 하락하면서 1018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떤 모습 주목하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악재가 거친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코스닥도 챙겨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양대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때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먹구름이 거치고 있는 분위기가 오늘 국내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선유 멘토님 악재가 거친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해 주시죠. 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에서도 지표들 흐름이 야광하게 나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악재 상황이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종목들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움직여준다면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지수가 움직일 수 있다. 자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반등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쁘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고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 금액으로 보자면요. 외인들이 현재 135억 원치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에서 48억 원 정도 매수가 보입니다. 현재까지요. 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오전장 잡히다가 오후장 없어졌는데 오늘은 조금 많거든요. 물량 자체가. 그러면 현재 시점부터 해서 삼성전자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 그래서 조금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자, 그 외의 종목군들도 SK하이닉스가 어제 많이 급락했지만 모멘텀은 변하지 않는 종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현재 시간으로 보자면 외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50만 주 가까운 물량을 거의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악재 상황들이 대부분 조금씩 걷어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이슈를 자리 잡냐?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신규 스마트폰 관련해서 갤럭시 노트4나 갤럭시 노트 엣지 같은 스타일로도 나오고 또 다음 주에 아이폰이 발표가 되면은 또 한번 시장은 그 관련주들로 인해서 또 출렁이는 모습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습 자 지금 현재 삼성이 엣지를 발표했는데 이게 혁신이냐 아니냐 말이 네. 많습니다. 일단 뭐 화면 자체가 약간 꺾이는 그런 곡면 화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데 시장 반응은 아직은 나오진 않은 모습이 엇갈린 모습이라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곧 판매가 시작되면서 그 판매량이 그 해답을 주겠죠. 판매량이 굉장히 긍정적이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안 좋더라도 그냥 그거 뭐 무시해버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시고서 필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상승을 주는지 그 포인트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독일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4와 엣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엣지가 좀 곡면 화면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숨죽였던 삼성전자, 이 전기 전자업종들이 움직여주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노 멘토님은 코스닥도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어요. 네, 코스피 지수는 뭐 2050포인트를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달 제가 마지막 때도 2050포인트가 하방 지지 라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공유방송 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 밑으로는 레버리지를 사도 무방한 구간이다. 그래서 대신 연말까지 들고 가시고 큰 수익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변곡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기관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죠. 이 수급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뭘 말씀을 드리냐. 자 지금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 말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전기전자 움직입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요 쉬어가는 장이죠. 그러면 시장 자체는 상방 자체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네. 단계다라고 먼저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 21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전기전자가 움직이는 건 필수입니다. 그럼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종목이 여기서 그냥 꺾여서 내려간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2100포인트를 위해서는 달려가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갈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코스닥이 어느샌가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신고가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걸 관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여기에서 신고가 라인이 꺾일까요?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어떤 종목군으로 바로 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무조건 갑니다. 저는 그 종목군들이 지금 코스닥에 IT가 주고 있는 부분 다시 이끌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IT는 제한적인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 단기 상승밖에 없다. 거기에 단기 트레이딩은 괜찮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아직까지 X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주도주는 바이오 스페이스 같은 의료기기, 예방의학, 심미치료 아니면 바로 헬스케어 분야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21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 업종 위주로 좀 상승을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이 차츰차츰 올라왔죠. 어느새 정말 연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너무 간과한 건 아닌가 싶은데 코스닥에서도 알맞은 업종들, 종목들 잘 찾아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선상은 오늘 선상주 포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 포트 네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대림산업 성적도 좋고요. KSS 해운 벌써 4%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물산도 1%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할인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노멘톤도 두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포스코 2%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DNI 링크가 마이너스 0.6%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적 수익률 이어서 살펴보죠. 먼저 김순희 멘토님 90.2%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85%대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 힌트 오늘장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오랜만에 들고 나오셨는데요. 실시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김선윤 멘토께서 성상주 들고 나오셨습니다. 시읒이 들어간 네 글자의 종목인데요. 힌트 좀 주실까요? 갤럭시 관련주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눈치 채시지 않을까? 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너무 대놓고 주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갤럭시 관련주 시읒이 들어간 종목명 네 글자 종목 지금부터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 오늘 선상주 공개하지 않으신 이유도 있으신가요? 오늘 선상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어가야죠. 예, 쉬어가는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이외에는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는 그런 네.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곧장 우리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루한 시장 자체를 조금은 즐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군에 좀 더 확대를 시켜놓으세요. 곧 크게 터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무조건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노 멘토님은 오늘 선상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고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또 명예 전당에 올린 종목들이 있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포트 이어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7월 29일에 기업은행 편입하셨고요. 25.4%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다수의 기업 수익 실현하셨죠. 20%부터 최대 31%대 수익률 안겨드렸는데요. 최근에 유성기업 31.8%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종목 수익률을 좀 20% 넘게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시죠?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는 이상누 멘토가 진행을 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가 진행을 하십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서 선상주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다 좀 더 극대화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자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153-1611번, 2612번 두 대 전화 열어놨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들어온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시청자는 크레디오 매도해도 될까요? 2695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삼성 SDS 상장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직장인들의 스펙 쌓기 열풍은 지속이 된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종목부터 의견을 일치를 했습니다. 2695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7만 1000원을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은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수익권이신데 좀 더 이익을 즐겨봐도 좋을까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크레디는 몇 번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그냥 계속 가져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 번 했었죠? 자, SDS 상장까지 가지고 가시면 돼요. 상장하면 또 그 이슈 받아서요. 5월 같은 급등으로도 나올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현재 좀 많이 밀리고 21선 아래까지 내려왔다. 그럼 오히려 이건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상장하는 날 주가 또 한번 날아갈 건데 그 전날도 날아갈 거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좀 더 크게 좀 보시자. 좀 그림을 좀 크게 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으니까 8만 5천 원 가서 못 팔았다 뭐 이런 거 배아파하지 마시고요. 네. 다시 올라갈 겁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이 급하신 것 아니시면은 현재 수익권이시니까 좀 더 수익을 즐겨보시고요. 수익률도 극대화해 나가보시면서 상장 때까지는 좀 더 홀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수 사인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영진약품 매수해도 될까요? 0714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수급 매력도 낮아지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달아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좀 반등 추이를 고려해보자. 매수 사인 안 주셨습니다. 네, 영진약품 부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최저가를 찍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차트의 패턴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가치를 조금 따라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영진약품은 지금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이 영진약품 자체 일반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자 같이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자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자체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지지점 자체가 지금은 정확한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일단은 여기에 이런 하단의 지지 포인트보다는요, 이 상단에 다시 한번 뚫어내는 그런 포인트, 다시 한번 더 눌러주는 그런 포인트를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낙폭 자체가 더욱더 크게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투매가 일반적으로 먼저 형성이 되었죠. 투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던 여기 이 음봉에 대한 매직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으로 165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네. 조금 나타나야 됩니다.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반등 추이를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자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반등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1600원 부근 라인이 다시 한번 지지가 될 때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추후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만도 매도해도 될까요? 7780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거래 재개 후에 살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사업의 다변화 주가에 긍정적이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네, 7780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12만 6천 원에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다행히 수익권에 계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만도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직 거래 재개도 안 된 종목 벌써부터 네, 마음이 질문을 급하세요. 주셨어요. 네. 네, 며칠 전에 이제 됐었죠. 자, 거래 재개가 되면 당연히 회사의 흐름은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한유리아 같은 종목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만도랑 잠깐 특성이 틀리긴 하지만, 자 그런데 만도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상당히 바닥권에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다 올라가 오면서 전 고점 포인트가 다 치고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이 우상향 쪽으로 흐름이 천천히 바뀌는 모습 자체가 연출이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시장 반응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그때 시장 반응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상승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조금 더 수급 보면서 봐드릴 테니까요. 그때 좀 연락 주신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재개 후에 조금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래 재개 후까지는 좀 더 관망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시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거래가 재개됐을 때 다시 한번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화이트 진로 매도해도 될까요? 672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보자. 수급 상황이 좀 악화 중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하방 지지 확인이 필요하다. 좀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오늘 강보합 건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뭐 하이트진로 좀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가다 보니까 악성 루머에도 휩싸이면서 다시 한번 좀 악재가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악성 루머에 일부 개입됐다는 이런 유포 정황이 포착되는 뉴스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실까요? 네, 하이트진로 그 악성 루머가 뭐냐면요. 자, 오비 맥주 아시죠? 바로 카스. 네. 거기에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소독약 냄새가 난다. 그래서 뭐 소독약을 일부 그 맥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었죠. 하지만. 너무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이슈화가 되면서 그 자체가 이제 오비 맥주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누가 퍼뜨렸냐. 정황을 한번 확인해 둘라 했는데, 그게 이제 하이트 진로 쪽이었다. 이런. 네. 어느 정도 조사를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 이미 2분기에 거기에 대한 실적은 그러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겠죠.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하이트 진로가 실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 자, 이미 뭐 돈은 다 거둬들였다는 거죠. 그럼 기업의 가치는 이미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악재 자체가 바로 뭡니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연 법칙금을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는 반응을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한다면 저가 부근은 바로 22,000원대입니다. 저가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지지가 되면 우리가 좀 더 홀딩을 들고 갈 수가 있겠지만 지지가 안 되면 그때는 범칙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 22,000원 보시고 지금 현재 그 부분 지지되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손해 구간입니다. 시청자님이 24,000원 가지고 있는데 22,450원에 파는 거하고 22,000원을 파는 거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좀 더 들고 계시다가 지금 22,000원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반등 추이를 기다려본 뒤에 좀 시장을 해결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좀 안 좋은 뉴스의 연루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면 참 안 좋은 행동을 했네요. 네. 그렇죠? 자, 수급을 좀 보고 싶어요. 사실 기간 매도가 좀 나, 투신권은 매수가 좀 잡히고 연기금도 그렇게 팔고 있지는 않는 모습인데 일단 금융투자쪽 매도가 워낙에 좀 강한 모습이라 주가 조금 파랗게 조금 질려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꺾인 모습인데 오늘장의 흐름을 좀 보자면 다시 한번 좀 기관들이 현재로서 소량이나마 좀 매도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기타보인 쪽도요. 그래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면 다시 24,000, 25,000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면서 빨간불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수급 긍정적으로 바뀔 때 7월 거의 말쯤에 보여줬던 이런 수급 상황들 좀 빨간불 많이 보일 때 그때 조금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어떨까 하는 판단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현재 구간 때는 어쨌든 확실한 것은 악재 상황을 아직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상승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비중 축소 후 반등 시 재매수 이렇게 좀 전략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선상클럽에서는 무료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와 11시에 두 멘토가 진행하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면서 궁금증도 좀 해결해보시고 수익률도 극대화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시청자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중국 네. 상담을 드릴까요? 아, 네이버를요. 네. 75만 원에 10%만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추가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어디서 더... 매수를 해야 될지. 예. 어머님 언제 들어가셨어요? 예, 예. 네이버? 예예. 예.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아 오늘 했어요. 아 오늘 하셨고 추가 매수를 예. 조금 더 해보실까 하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목표가는 저는 한 70, 한 9만 원, 8만 원 정도. 아, 거의 80만 원대 부근까지 잡고 계신데 예, 현재 예. 10% 비중 가시고 좀 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김선희 멘토님 추가 매수해도 된다. 기관 재매수 유입 시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가격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우선 두 멘토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근데 평소에 좀 10% 비중 원칙을 지키시고 계시던 김선희 멘토님은 좀 더 물량을 늘려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거든요. 추가적인 네, 상담해 네. 보세요.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네. 네이버랑 다음 두 종목 다 굉장히 장기적인 흐름에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네이버도 예.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다음도 좋게 보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항상 20일선, 60일선 다 깨고 내려간 다음에 다시 뭐 기간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가 네. 그래도 가장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그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하신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래도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싸게. 네. 잘 기다리셨고 네. 매수 정말 잘했다 말씀드리겠는데. 예, 예. 저는 그래요. 아시겠지만 10% 이상은 보통 잘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예. 리스크가 항상 10% 위로 넘어가 버리면 손절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정리가 안 되셔서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예. 1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예, 예. 목표가로 잡으셨던 뭐 79만 원, 8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서 욕심도 안 내시는 것 같아서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신데요. 예.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말 사고 싶으시다면 예, 예. 20%는 넘어가지 마시고요. 예, 예, 그리고 예. 오늘장에 좀 오후장까지 보시다가 기간 매수 흐름이 좀 보이면 예, 예. 그때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그게 아니라면은 급하게 지금 오늘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 기간 매수가 예. 들어올 때 그 포인트 맞춰서 예, 예. 10%만 조금 더 늘려보자. 너무 급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네, 네, 어머님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최대 네. 20%까지만 담아보시고요. 좀 기간 네. 매수가 들어올 때 추가 네. 매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노 멘토님은 또 추가 매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도 들어보시죠.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상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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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네이버를 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그거를 제가 조금씩 많이는 욕심 안 부리고요. 예. 조금씩 들어가고 한 80만 원대 팔고 나 매도하고 나오고 네. 그랬는데 요즘에 예.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좀 조정을 받아갖고 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저는 뭐 지금 네이버는 좋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먼저.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필요한 의견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저의 주관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가 자체가 좋은 주식 같으면 밑에 지지라인 자체가 터치가 안 됩니다. 그만큼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주포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지라인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지지라인 자체를 안 옮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단에서 계속 사고 상단에서는 팔고 하니까 아 여기 재미가 좋고 짭짤하더라. 근데 예. 하단 자체가 어머님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계속 준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또 내려오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면 이대로 계속적으로 내려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은요. 하단에 저는 70만 원대를 봅니다. 아, 예. 70만 원대를 보고 그 가격권에서 지지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비중을 좀 더 크게 추가를 시켜서
단기적인 상승을 조금 바라볼 수가 있는 포인트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번에는 저는 지지가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높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네이버를 사지 마시고 그 지금 있는 물량을 전량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군 대안주를 조금 더 찾아보십시오. 네이버가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기에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예. 그럼 전문가님 말씀 듣고 전번에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도 조금 들어가고 사놨어요. 네. 근데 좋게 말씀을 전문가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도 조금 사놓고 조금 돈이 있길래 이거를 10%만 들어갔거든요. 네. 아 그래서 예, 수익 보셨잖아요, 맞죠? 말씀대로. 네, 수익 보셨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때 수익 보시면서 레버리지 같은 종목군을 할 때 제가 어떤 말씀드립니까? 비중을 크게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길게도 가실 거니까. 예, 그렇죠. 연말가장 가지고 가시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두 분의 의견. 네. 그러면은 여기서 더 하면 안 되나?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전번에 사시라고 하셨는데. 네, 어머님 샀는데.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만 상담해 드리니까요. 내일 또 전화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자주 시청해 주시고 계실 고맙고요.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서연 매도해도 될까요? 194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단 비중을 좀 절반 축소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매도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은 연결 실적이 반영 주간이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의구사사님 비중과 매가 살펴보니까 2만 원에 매수하셨고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조정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폭의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볼까요? 네, 좀 보겠습니다. 자,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현인데요. 보겠습니다. 한일이야에서 이제 지주사로 나 쪼개지면서 된 종목인데요. 이제 그 분할되고 나서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상한가를 연이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인데 사실 매수하신 구간 자체는 2만 원대, 사실 조금은 어찌 보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가격대가 맞아요. 분할돼서 만 원이었는데 두 배가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성장성은 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 때 이 전 고점 포인트에서 계속 맞고 떨어진다라. 그리고 사실 현 구간 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 때 접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비중을 일단 줄이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제가 낮추시라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의 비중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고점을 크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2만 3천 원 정도 되는데요.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다시 하향 추세,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릴 것은 회사는 정말 좋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고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고 한일이야 주가는 오히려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흐름을 볼 때는 당분간의 상승 추세가 가능해 보이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 비중을 가지고서 가져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릴 테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0%의 비중만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절반의 이익 실현을 권하셨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홀딩 의견 주셨는데요. 좀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연결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자, 서현과 한일이와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은 나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서현은 연결 실적이 들어오는 기업이고 한일이는 예전에 그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회사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서현에 대해서 따로 오는 회사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두월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동 같은 기업들. 그러면 거기에 자동차 내장재를 만드는 회사들, 시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연결시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서현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지금 자동차 부품업종과 같이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DIC 어떻게 갔어요? 신고가를 가고 내려왔죠. 그리고 대동 어떻게 갔습니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서현은 거래가 재개가 될 때까지 그동안에 공백 구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가를 한 번이라도 갔습니까?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신고가까지 한 번은 가겠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 여파에 의해서 서현은 좀 더 실제 긍정적으로 잡히는 거고, 껍데기만 나면 한일이라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신다면, 자, 지지점만 말씀드릴게요. 요 가격대 보세요. 2400원에서 2만원대. 그 가격대를 지지점 라인을 한 번 더 보시고요. 지금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신고가까지 한 번 더 들고 가세요. 24,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연결 실적이 서연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까지는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 좀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옵트론텍 매도해도 될까요? 2278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윤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신규 스마트폰 매력을 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반등 추이를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옵트론텍 오늘 7% 급등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대입니다. 이 278님 매수가 비중이 꽤 높으신데요. 14,000원에 25% 정도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이 꽤 크셔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김선윤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자, 뭐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뭐 카메라 관련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2013년부터 해서 계속 꺾여 내려갔어요. 사실 이 정도까지 꺾어 내려갔는데도 정리 안 하셨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손도 못 댈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포인트에서 보자면 어찌 보면 또 지금 그 구간 자체가 이전에 계속 보여줬었던 한 1개월 정도 상승하다가 또 꺾이고 상승하다가 또 꺾이고 이때 흐름처럼 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신규 스마트폰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 관련주들이 그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래도 조금 그리는 거를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네. 주가가 고점 부분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보통 반토막 났다가 반등을 주거나 3분의 1 토막 났다가 반등을 주는 경우에는 한 50% 정도까지는 보통 회귀를 좀 하는데 아직은 그 흐름은 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최단기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그래도 조금 높이려는 흐름 자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그때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분명한 것은 다시 꺾이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는 정리를 그때는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상승을 줄 수 있는 이유는 하반기 때 신규 스마트폰의 판매 증가에 따라서 여타 관련주들이 IT주들이 싸잡아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정리하시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지켜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반등 추이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주셨지만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어김없이 전량 매도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좀 대안주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9시와 11시에 마련이 된 두 분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 이걸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는지. 네. 시기는 어느 때가 좋은지. 추가 매수가 궁금하신데 현재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152만 원에 10%요. 네. 어머님.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시니까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전자 계속 들고 가실 생각이신 거죠?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10%요. 네, 다행히 10%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기관 매수가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는 매도 사인 주신 것 같나요? 매도하지 말고 홀딩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이 엑스포시는 매도 의견을 보여주신 거고요. 어머니 말대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상노 멘토님 만나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 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상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많이 빠졌습니다. 어머님, 뭐 지금 152만 원이면 한참 전에 뭐 몇 년 되신 것 같은데요, 맞죠? 아니요, 뭐 한 1년. 1년 됐네요. 예. 맞죠? 1년 되셨습니다. 지금 주가는 조금 많이 빠진 상태고 152만원까지는 힘듭니다. 예, 네. 힘들어요.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기업 상황이 달라진 부분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자, 첫 번째는 태블릿 PC겠죠. 태블릿 PC. 자, 네. 태블릿 PC가 예전만큼 안 팔린다, 그죠? 네. 예, 그러면 그 분위기로 올라갔던 부분 빼야 됩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크게 봅니다. 크게 보시면 제가 끄어드리는 선만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되냐 하면요. 여기 하단선 보입니다. 요 자리, 지금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이렇게 보이죠. 자, 130만원에서 지금 158만원 채, 여기 사이 이 구간은 뭐냐면요. 자, 여기에 이 구간 자체는 바로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태블릿 PC 빼자고요. 그럼 130만원대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의해서 올려왔던 상승분은 어떻게 되냐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길게 보시면요. 하단 자리가 보일 거예요. 요 자리.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보면. 자, 94만원이에요. 이 자리가 뭐냐면, 3G폰이 처음으로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를 이렇게 표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길게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미 지금은 태블릿 PC에 대한 오버히팅 구간은 벌써 끝났다,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 안에서 스마트폰은 아직까지 그래도 팔리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지지점 자체 형성이 됐던 구간, 이 자리죠. 자, 124만원, 124만 5천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하단권에서는 지금 비중을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대를 하셔야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예. 어머님이 지금 10%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럼 20%를 사세요. 20%요? 예. 예, 그래야지 단가가 130만원대까지 낮춰야 됩니다. 지금 10%만 사도 어차피 단가는 140만원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는 힘드시고 또 오래 걸려요. 힘든 싸움이에요, 어머님. 딴 종목들 다 가는데 이 삼성전자만 또 천천히 가면 어머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습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면 지금 비중 확대를 30% 이상 하세요. 장기적이신데 왜 비중을 10%씩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아니, 안 오르니까 아예 안 샀어요. 예, 안 오르니까 안 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를 겁니다. 그 지금부터 사세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세요. 네. 네, 어머님 비중을 좀 20% 이상 늘려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추가적인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차 바이오텍 매수해도 될까요? 98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매수해보자. 해외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우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미국에서 의료를 실패한 유일한 사례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9810님 문자 아주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현재가에 매수를 해도 좋은지가 궁금하셨거든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 현재가에 가능할까요? 네, 저 가능 의견은 드렸어요. 이게 저기 분할하고 나서 참 재미가 없죠? 차바이오텍, 차디오스텍. 주가가 좀 난리가 납니다. 아, 7월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있게 말씀드렸다가 손절을 제가 바로 쳤던 네. 그런 종목이에요. 아, 별다른 큰 이유 없이 빠졌는데 8월달에 나온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아, 이제 실적 확인 다 된 상태죠. 이제 4반기부터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8월 들어서부터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좀 기간 중심으로 매수가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자면 자, 기관들이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계속 연이어 이어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천천히 기관들 연기금 중심 매수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 투신권도 매수가 좀 천천히 잡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다시 조금 매수를 하려는 의지는 보이는데 외인들이 좀 도와주질 않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외인들이 좀 매도로 조금 일관하면서 주가를 상승 쪽으로 이끌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멈추기를 바라야 되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창 열어서 살펴보냐면 외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기간 매수와 더불어 외인 매수가 좀 보이니까 주가가 좀 탄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또다시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잡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주가 추이 자체는 한 번 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요. 현재 구간 때는 기관들이 조금 인정한 바닥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사실 이게 의료민영화의 수혜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 말씀드렸지만은 주가는 조금 제가 실패하면
종목 중에 하나지만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래도 매력도는 다시 높아진다. 그래서 많은 비중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에서 확인해주는 바닥권이 어느 정도 포착이 됐으니까 현재까지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남 대표님 코멘트 좀 무섭습니다. 미국에서 의류를 실패한 유일한 사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면 저는 접근 좀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미국은 자 의료보험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 민영보험인데요. 자 미국은 의료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뭐 병원에 한번 가면 돈이 뭐 몇백씩 깨지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야 그럼 미국에 병원을 설립하면 정말 잘 장사가 잘 되겠구나, 정말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실적을 한번 같이 딱 보겠습니다. 자 실적을 딱 보면요. 자 수익 같이 한번 봅니다. 수익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절반가량 떨어진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매출 총이익을 봐야 되겠죠. 매출 원가 빼고 이렇게 다 해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자 84억이 올해 났습니다. 이번 분기에 84억이 났고 이번 반기 동안 167억이 났어요. 하지만 작년에 얼마 났어요? 자 335억하고 527억이 났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급하게 줄어들었을까? 자 미국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원장 자체가 자 미국에 있는 법인 자체가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병원 원장이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병원이잖아요. 병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레지던트들이나 아니 전문의들이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승부를 해야 되죠. 미국에서는 그게 잘 안 통한다는 거죠. 미국은 선진 의료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을 쫓아가는 시장의 분위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쟁력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인 이런 부분 자체는 좋지 않다. 대신 지금부터 접근하셔야 되는 것은 어차피 차트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럼 어차피 차트적으로 접근하시더라도 실패할 확률은 60%입니다. 맞죠? 어차피 기업 자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확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다소 엇갈린 만큼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저 한일이화. 네, 한일이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저 2만 6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너무 요즘 많이 빠져갖고 네, 현재 2만 원대까지 밀렸네요. 네, 이걸 갖다가 좀 더 사도 되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했어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걱정이신 예, 거죠? 예. 네, 두 분의 예,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이화 문의 주셨고요. 2만 6천 원대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김선윤 멘토님은 비중 축소 의견 주시면서 매도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역시 껍데기만 남았으니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아쉽게 의견이 좋진 않습니다. 우선 손절하라라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김선윤 멘토님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한일이화가 잘 아시겠지만 현대기아 협력업체죠. 그쵸? 네.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요. 8월 달부터 이제 다시 이제 한일이화는 서현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재상장에서 한일이화가. 그래서 딱 그때 사신 걸 보니까 한 8월 중순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반등을 준다 싶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수급 포인트를 참 살펴보자면 계속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를 해주셨는데 사실 외인들은 계속 팔고 나가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조금 막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외인들은 또 크게 정리 안 하는 모습인데 기관은 또 산물량을 또 손절치고 나가는 그런 포인트로 잡힙니다. 굉장히 사람 헷갈리게 하는 모습인데 수급 보면 일단 수급에 지금 현재 주인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관심이 조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현재로서는 그냥 관심 없어. 알아서 해. 지금은 좀 지켜보겠다. 그냥 놔두겠다.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왜 이전에 기아차를 한번 10% 가까이 수익을 내고 들으면서 7월까지는 자동차 판매량이 좋겠지만 8월부터는 안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휴가철.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왔어요. 뉴욕 어제 나왔던 그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보면은 굉장히 엇갈린 모습. 어떤 회사는 좋고 어떤 회사는 좋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국내에서는 확연하게 국내 시장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한일이화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어요. 부품주 전반에 걸쳐서. 아, 근데 지금부터는 좀 어떤 또 시점이냐.
엔저가 약간 풀리는 모습이고 원달러 강세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큰 상승을 보기엔 이른 시점이다. 그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이른 시점. 뭐 SL이 급등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종목만의 이슈일 뿐이고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은 아직은 좋지 않다. 그래서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그때 좀 들어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비중 줄이셨다가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포인트에 나온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셔서 단가 낮추시고 그리고 상승 죽을 때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피해 안 보고 나오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오멘텀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상승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린 거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아버님 좀 해결이 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선상클럽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상노 멘토님이 또 강연회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입니다. 12일에는 대구를 찾아가고요. 14일에는 창원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이후를 이렇게 대구와 창원을 찾아가시니까요. 시간 꼭 내보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2시라고 하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고 높은 수익이 올려드릴 수 있는 종목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보시고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